네, 키움 모닝노트 여주입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뻘개요. 미국장이. 뻘개 졌어요. 서 팀장 눈은 퀭하네요. 안경도 쓰지 않네요. 장이 반등도 없이 쭉 밀려서 끝났네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었죠. 하나는 코로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더불어서 대선 이슈. 이세 가지가 영향을 줬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일주일 평균이 7만 2천 명 7만 2천. 하루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 이제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현재 그 경제 봉쇄를 단행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독일이 어저께 이제 경제봉쇄 발표를 했어요. 그 메르켈 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경제봉쇄를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일단 그 S&P 지수를 보면 그 이렇죠. 그러니까 한두 시간 냉겨놓고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 이게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일 뭐 대국민 담화를 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경제 봉쇄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면 봉쇄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장도 그래서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반면 매수세가 중국 증시가 막 튀어 올라가니까 우리 따라 올라갔죠. 근데 이제 보니까 독일이 갑자기 또 그런 상황에서 뭐 4% 그 넘게 이제 급락을 했고, 프랑스도 3.4% 정도 뭐 하락을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한 7%까지 밀렸다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제 봉쇄와 관련된. 근데 이제 미국장 끝나기 한 1시간 전 이때쯤 돼 가지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 마크롱이 딱 나와 프랑스에서 가지고 뭐 계속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다가, 여기서 내용이 뭐였냐면 전면적인 봉쇄.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사러 나가는 거 뭐를 비롯해서 이런 거 빼놓고는 움직이지 마라. 집에서. 학교는 이제 개봉을 하고. 그런 식의 움직임 발표를 했어요. 학교는 보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더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유럽, 근데 이제 미국은 그나마 이제 계속적으로 개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대선 때문에 그래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단 어떠한 재정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죠. 예. 돈만 계속 든다고 해서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혹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그거예요. 그냥 11월 3일 날 아니 11월 4일이 되겠죠. 딱 결정이 나면 그런 조치들도 빨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질질질질 쉽지가 끌게 되면. 않죠. 왜냐면 트럼프가 그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부터 치고 올라온다면서요? 네. 더 불안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었고, 네, 그것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그게 겉으로 표명된 거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첫날 마감하고 나서. 예, 전날 잠깐 마감을 하고, 처음에는 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끝났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표명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광고 및 검색 관련된 수익. 이게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이제 지난 분기 때 마이너스 18%였고 이번에 마이너스 10%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표 자체가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의 광고 수익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줄어들면 당연히 그쪽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IBM이라든지 일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관련된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많은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그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뭐냐면 안정성. 코로나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네. 안정성하고 현금.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광고를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돼요. 이 결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그 실적으로 구글 보면 알파벳을 보면 낙폭이 더 컸어요. 네. 5% 넘게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준비디오나 테슬라나 뭐 이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애들 있죠. 페이팔이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매물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한 4% 정도 내외에 하락을 하죠. 이게 결국은 그 코로나라는 그 이슈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결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일단은 당선 가능성이에요. 당선 가능성 확률들이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트럼프는 정체에 따라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지율 추이도 좁혀지고 있어요. 지지율 추이 자체가 보면 그동안 이제 뭐 한 10%대였었다면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역전시켰죠. 그 어디에요? 근데 여기는 워낙에 이제 트럼프를 항상 좋게 봐요. 항상 다른데 10%일 때도 뭐 플러스 3% 뭐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쪽들도 대부분 다 플러스 5%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플러스 5%면 오차범위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거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접전 지역들. 보니까 플로리다는 보합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0.7%밖에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나머지 다. 네, 애리조나도 2.2%밖에 안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그 사전투표 그 7,100만 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우편투표고 근데 이제 우편투표의 대부분 다 그다음에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이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가 않다라면 결국은 현장 투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한 7천만 명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그러면 공화당이 승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사전 투표 결과도 같이 나오지만 우편 투표도 있으니까 우편 투표 결과가 개봉되기 전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도 하는데 우편투표는 뭐하러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 부재자지. 예. 네.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라든지 뭐 부재자 이런 투표를 지금 우편투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우편투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또 우편투표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 투표소하고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땅이 넘잖아요. 그렇죠. 깽깽이로 가도 되지 않나? 그 투표하려고 지난번에 2016년도에도 투표하려고 막 4시간, 5시간씩 가고 막.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겠네? 그러네요. 이게 좀. 최악이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시청자분들도 좀 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경우 이 경우라면 어떠한 뭐 조치가 있든 말든 내년도에 가서는 대규모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상원 선거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붙었어요. 지금 결선 투표 해야 할 때 붙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선 투표가 하게 돼요. 결선 투표 가게 되면 내년도 1월이나 돼야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하원도 장악을 했다고 쳐요. 근데 상원이 만약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별로 뭐 왜냐면 부양책에 관련돼서 하원에서 통과를 해도 상원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안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악재성 얘기만 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차 끝나고 나서 포드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포드. 네. 잘 나왔죠. 트럭도 잘 팔리, 픽업 트럭이 잘 팔리고 잘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일부 IT 업종들을 보면 IT 가전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실적이 좋았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여행을 못 갔잖아요, 이번 여름에. 네, 네. 여행을 못 가면 여행 비용이 뭐 좀 심한 사람들은 몇 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리고 좀 적은 사람들은 뭐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행 비용을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을 가지고 내구재 쪽으로 내구재 쪽 아니면은 그 뭐냐 그 주택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쏠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네. IT 그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요. 괜찮죠. 물론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속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물론 지금은 좋은데 아, 뭐 자동차를 매년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냉장고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와 달리 잘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시간의 주가가 5% 6%씩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제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 봉쇄를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위축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파월을 비롯한 그 연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돈이 이제 무조건 우위를 보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래 망가지면 뭐 파월이 사주겠지. 그런데 파월이 이제 내가 왜 사줘?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글로벌 경기가 위축돼 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사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면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포드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데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외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MSCI 한국지수 ETF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1.5%에서 그 이상에서 이제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또 뭐 사주냐 네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되는 실적 발표 기업들 있잖아요. 이쪽이 워낙에 좀 잘 나와주면 시장은 나쁘고 좀 축소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 적극적인 매매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결과는 누가 이기든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트럼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도 이겨야 돼요. 아니면은 민주당이 바이든이 승리를 하더라도 그 상원을 만약에 공화당이 뺏겨버리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 부양책에 관련돼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 정당이 다 쓰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냐면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거나 보통 때 같으면 뭐 다르든가 말든가 뭐 우리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4분기가 3분기 뭐 실적 그 GDP 성장률이 잘 나온다고 치더라도 올해 오늘 저녁에 나오겠지만 뭐 근데 이제 다음 분기 4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은 그 3분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절대 수치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4분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직전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견제와 균형의 그 순기능은 다 없어지고 편 먹고 싸우는 네, 네. 예? 패거리 정치만 남아가지고 뭐 국내를 막론하고 옳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미국에서는 확진자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이제 지금 고백하리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확진자들은 아무래도 반 트럼프 쪽일 것 같은데 그
그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서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일단은 뭐 저기 그거는 파우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아니 일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확진자들 같은 경우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전 투표들이 좀 있었고요. 네, 우편 투표들이 그쪽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투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그 유럽 축구 선수 저기 호날두는 확진돼도 여유 있게 즐기던데. 어저께 그 LA 다저스 아 거기도 그랬지 또. 네. 말이 많던데. 우리나라 탔으면 죽일 듯 했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서사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